즉 강끝 취임 첫 야전 부대에 가셔가지고 즉강끝 말씀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유엔사 교정규칙 안 바뀌었어요. 야전에 헷갈립니다. 즉강끝 한방 날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차관님 대답했어요. 즉강끝은 구호다. 그렇습니다. 즉강끝은 정치 선동 구호입니다. 가짜 평화를 깨는 가짜 용기 허세죠. 그래서 제가 즉강끝이 그나마 적을 대하는 기본 태도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눈을 의심케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즉강끝. 잘난 국방부 지휘부의 즉강끝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골프공 박스의 즉강끝. 티샷은 즉각. 임팩트는 강력하게. 팔로스루는 끝까지. 공에다가 즉강끝. 공 뒤통수 때리면 김정은이 뒷대가리가 깨집니까? 안보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야전에 존경한 한기호 의원 말씀대로 중간 간부 60%도 못 채우고 대한민국의 완편부대 어디 있어요? 다 간편부대. 그래놓고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대통령도 8월 24일 태능, 8월 31일 태능, 8월 24일 성남, 8월 31일 태능, 9월 7일 남수원, 여기에 9월 14일 동료주까지 대통령이 휴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허세, 만용, 그리고 내실 없는 국방 구호, 바로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다 이겁니다.